거두절미하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자나 메일을 받았다면 꼭 신중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솔깃한 문구와 함께 온 사이트 주소. 고수익을 보장하는 위탁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는 실시간 수익률을 알리는 연락도 갔습니다. 하지만 모두 사기였습니다. 이렇게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당한 피해자만 66명, 피해 금액만 160억 원에 달합니다. 다행히 일당 36명이 붙잡혔지만 해외에서 사이트를 만들어 범행하다 보니 공범이 더 있습니다. 일당을 쫓는 경찰에게 모두 검거되길 기원하면서 이런 문자 주의 또 주의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 영상 기억하시죠? 승용차가 절구도 아니고 창원터널 앞에서 대형 트럭으로 무려 30여 차례나 뒤에서 들이받은 사건입니다. 트럭 운전자는 당시 신고도 없이 그대로 가버렸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앞차와 부딪힌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에 당시 상황이 담겼고 사고는 팩트입니다. 경찰은 지난 13일 이 화물차 운전자를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확이 한창인 고성의 한 논에서 불길에 휩싸인 콤바인. 가을 거지를 하다 갑자기 발생한 화재입니다. 콤바인이 과열되면서 하부에 붙어있던 집에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의 위험은 어디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방법은 주의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사건 사고였습니다.